네, 이데일리 TV입니다. SM, SM 라이프 디자인, 그리고 제일제강, 한빛소프트, 두산중공업, 애경산업, LX홀딩스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현대건설, 참좋은여행, SM, SM 라이프 디자인, 카카오, 네이버, LG화학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매일경제TV로 가보죠. 휠라홀딩스, 현대건설, 한전기술, LX홀딩스, SM, SM 라이프 디자인 역시 들어있고요. 일진파워, LG까지 올라왔습니다. MTN입니다. 한빛소프트, CJCGV, LG화학, 카카오, 네이버, SM, 그리고 현대건설, 포스코까지 이름을 올랐네요. 네, 세 가지 종목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네, 일단 첫 번째는 그 SM부터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예. SM이 이제 어제 아마 뉴스가 나와서 굉장히 좀 주가가 막 출렁였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이제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이수만 대표 지분을 인수할 거다. 이런 한 언론 보도가 단독 보도로 나왔는데 또 한쪽에서는 다른 언론사에서는 이렇게 또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사실 무근이다. 그래서 SM 측에서는 사실 무근이라는 또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아직은 그 전자공시를 제가 들어가 봤는데 아직은 공시가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예. 여러분들 한번 공시는 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어쨌든 SM 최대부주 지금 지분 매각설은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뭐 충분히 어떤 이제 오늘 그 한 애널리스트는 또 충분히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는 시나리오로 이제 보고서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뭐 간단히만 소개해 드리면 일단 지금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엔터 사업에 대해서 열을 올리는 건 사실이에요. 네이버는 그 BTS 있죠. 하이브. 하이브에 그 위버스라는 플랫폼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일정 부분 지분 투자를 또 해놨습니다. 실제로 엔터사를 갖고 있는 건 아닌데 이 시장이 좀 뛰어들었고 과거에도 이제 뭐 YG라든가 JYP 엔터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부터 투자 유치를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네이버의 그 제페토라고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메타버스라고 하는데 가상현실에서 이제 내가 캐릭터를 만드는 서비스인데 예전에 그 블랙핑크가 거기서 이제 팬사인회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를 지금 만들어서 그 계속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사실 이런 컨텐츠나 연예 기획사가 있으면 되게 좋거든요. 접목을 하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네이버, 그러니까 SM의 최대 주주가 지금 지분 매각을 만약에 한다면 당연히 네이버도 관심 있게 볼 가능성이 높고 카카오는 이미 그 아마 아이유 아실 거예요. 아이유가 이제 소속사로 있는 기획사를 그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몇 개 이제 엔터사들이 있는데 이미 이쪽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근데 아직 점유율이 되게 작아요. 작다 보니까 전체 음반에서 한 5% 정도 비중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SM을 인수를 하게 되면은 단숨에 25% 점유율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입장에서도 굉장히 연결고리를 찾기가 좋은 거죠. 만약에 인수를 하게 되면. 그래서 한국의 플랫폼 양대 산맥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당연히 지분 인수에 관심을 보였다라는 측면에서 주가에 당연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주가가 과하게 좀 오른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지금 진짜로 인수할지 안 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올 초에도 기억하시겠지만 현대차 그룹이 애플카 이슈로 급등했다가 결론적으로는 다 허무하게 무너져버렸거든요. 그래서 SM이 뭐 지분 매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설사 한다고 해도 저는 반영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주가가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리스크를 짊어지지 마시고 지금은 적절하게 좀 챙겨보시는 것도 좀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SM 같은 경우는 뭐 장 초반에 비해서 지금 하락폭 줄여나가고 있고요. 약보합권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41,900원. 뭐 SM은 떨어지고 SM CNC도 올라가고 있고 여러 가지로 SM 그룹 관련해서 좀 지켜보시고요. 소문은 나오는 대로 또 저희가 추세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전략 세워드릴게요. 자, 두 번째 종목 넘어갑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오늘 그 현대건설 주가가 뭐 거의 급등세인데 그 원자력 발전 기업들이 되게 세요, 지금. 예. 네, 엄청 셉니다. 두산중공업도 그렇고 이 약세장에서 근데 이 앞으로 그 뉴스나 이런 걸 보실 때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할 때 나왔던 미리 나왔던 뉴스가 뭐였냐면 2차 전지하고 자동차하고 친환경차랑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투자한다. 예. 근데 이거는 이미 알려져 있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발표가 생각보다 더 크게 나왔는데 주가가 안 갔습니다. 오히려 빠져버렸고. 근데 그때 아무도 기대를 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원자력 발전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거기에 원자력 발전 같이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우주항공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 섹터는 전혀 기대를 안 했는데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특히 원자력 발전은 지난 한 5년 동안 주가 계속 빠졌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원자력 발전을 이제 계속 줄이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안 좋았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어쨌든 지금 해외 원전 수주 얘기도 좀 나오고
거기다가 저 미국에선 소형 모듈 원자로인가요? 굉장히 작은. 예. 그 모듈 원자를 만든다고 하는데, 근데 이거를 만드는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는 되게 환경 피해가 좀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폐기물이 엄청 발생을 하잖아요. 소형 모듈 원자로는 그런 데서 좀 자유롭다고 하고 있고, 만들기도 더 간편하고, 근데 이제 왜 이런 연구들을 하냐면, 신재생 에너지 시장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게 수소거든요. 근데 수소를 얻으려면 가장 친환경적인 거는 물을 전기 분해하면 돼요. 근데 전기 분해하려면 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전기를 어디서 감당할 거냐 이거죠. 엄청난 전기가 들어가거든요. 단지 태양광 풍력만 해가지고는 그 전기를 뽑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 대안이 바로 원자력 발전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그게 나와가지고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좀 뜨겁게 높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소형 모듈 원자로 이쪽 개발이 좀 이제 미국에서부터 불거지면서 주가가 좀 이렇게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현대건설은 어쨌든 지금 이 한미 원자력 파트너십 체결에 저는 최대 수혜주라고 좀 보고 있고요. 과거에도 원자력 발전 원전 플랜트를 건설한 또 이력도 있고, 또 영국, 사우디, 이집트 등에서 최근에 원전 발주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공시가 나왔는데 한국 원자력 연구원이 발주한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 이 구축공사 수주가 있었어요. 예. 이걸 토대로 해서 일단 이 원자력 연구 개발 거점을 조성하는 그 역할을 현대건설이 이제 맡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중심축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추가 수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거군요.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 같은 걸 하려나 봐요. 우리 한국도. 거기 중심에 현대건설이 딱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멘텀으로 좀 올라가는데, 다만 이거 뭐 수주 받고 이런 내용들은 좋지만 주가에 어느 정도 또 선반영은 됐고, 그리고 실제로 이게 개발에 성공할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그건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지금 안 좋은 시장 속에서 부각은 되고 있지만 좀 냉정하게 봤을 때는 저는 현대건설, 물론 원전주로도 봐야 되겠지만 본업은 건설입니다. 주택하고 해외 쪽에 플랜트 그쪽이니까 그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보시면 좋겠고, 원전으로 가는 거는 그냥 플러스 알파로 예. 적절하게 수익 실현하는 것도 좀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건설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재개발 활성화 대책으로 지금 건설주로서 호재거리도 있고, 여기에 원전주까지도 더해지면서 오늘 5% 넘는 급등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코가도 경신을 했고요. 현대건설 추이도 역시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넘어갑니다. 예, 그 CJ CGV인데요. 정말 뭐 너무 안 좋았고, 한때는 정말 이거 위험한 회사 아니냐. 부채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맞아요. 특히 그리고 터키에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터키에 그 영화관이 있잖아요. 영화관 1위 사업자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터키 리라인가요? 리라로 가지고 있는 그 여러가지 자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터키가 아시겠지만, 뭐 금융위기 온다 막 이런 얘기도 한참 돌았잖아요. 그래서 터키 리라 가치가 폭락해 가지고 예. CGV도 굉장히 고통을 받았는데, 이제 최근엔 그런 이슈가 좀 해소가 된 것 같고, 거기다가 지금 영화관에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작년 말인가요, 올해 초에 CGV가 그 티켓 가격 올리는 거 보고, 야 진짜 대단하다. 지금 아무도 안 가는데 고육지책이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대로 가면 위험하니까, 영화관에 사람이 없으니까 단가라도 올리자. 처음에는 사람들이 당연히 더한 거겠죠. 가격까지 올리니까 아유 그냥 집에서 보고 말지. 그리고 볼 것도 사실 없었어요. 별로. 맞아요. 예, 예. 대작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분노의 질주인가요? 그게 나왔는데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관에 사람이 있는데, 역시 영화관에 사람이 있으려면 흥행작이 나와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블록버스터 흥행작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겠죠. 코로나가 더 끝나면 끝날수록. 그래서 영화관에 사람이 좀 많아질 것 같긴 한데,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티켓 가격은 미리 올려놨잖아요. 사람들은 별로 거부감은 없어요. 왜냐하면 티켓 가격을 올려도 집에서만 영화를 보니까 좀 짜증도 나요. 그쵸. 그러니까 영화관만의 감성이 있어요. 그거는 어디 가서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데이트 하시는 분들은 뭐 또 많이 아마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팝콘도 먹고. 예. 그게 집에서 보는 거랑 또 굉장히 다르잖아요. 느낌 자체가.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되게 그리워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영화관에 사람이 많은데, 근데 비싼 티켓 값이 돼도 사람들이 지금 소비 여력은 좀 있는데, 어디 뭐 해외여행을 못 가요. 못 가니까 좀 비싸도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건 해버려요, 그냥. 소비할 곳이. 예, 네. 딱 한정돼 있다 보니까. 거죠. 국내만 네. 있잖아요. 그래서 비싼 티켓 가격 내도 그냥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금 CJ, CGV가 어떻게 보면은 영업 전략을 저는 잘 썼다. 지금 아무도 거부감이 없어요. 네. 거기 비싸진 거에 대해서. 그러네요. 그러면 매출이, 그러니까 그 관람객 수가 조금만 늘어도 이
티켓 단계가 올라갔으면 매출이 급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로 주가가 좀 최근에 가파르게 오른 것 같은데, 다만 어쨌든 그 CJ, CGV도 이 흥행작이 계속 나와야 이게 유지가 되는 거니까 영화 앞으로 라인업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J, CGV 오랜만에 또 이렇게 저희가 특징주로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 강보합권 흐름입니다. 32,150원 앞으로의 행보 또 지켜보죠. 하지만 단기 변동성 확대는 또 주의하시라는 조언까지도 염두에 두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목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